자동차 타이어의 편마모는 타이어 위에서 타이어를 움직이는 운전자의 나쁜 주행 습관과 타이어 아래에 위치한 도로의 포장 상태가 좋지 못하면 발생됩니다. 자, 여러분, 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아플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쿼트 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3가지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쿼트를 할 때 무릎 통증을 없애려면 이 무릎의 위아래에 있는 두 가지 관절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올바른 스쿼트 패턴을 익히셔야 합니다. 우선 이 무릎의 역할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릎은 내 발목과 이 고관절의 중간 구조물로 무릎의 굽힘과 펴므로 인해서 이 상체가 위아래로 위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목이나 이 고관절에 올바른 가동성이 없거나 그 움직임의 패턴이 미숙하다면 그것을 이 무릎이 중간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타이어의 편마모는 타이어 위에서 타이어를 움직이는 운전자의 나쁜 주행 습관과 타이어 아래에 위치한 도로의 포장 상태가 좋지 못하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어를 컨트롤하는 사람과 타이어가 맞닿는 부분이 바른 상태가 되게끔 해줘야 하고 이 무릎이 타이어라고 했을 때 무릎을 올바로 사용하는 패턴과 그리고 무릎 위아래에 있는 발목과 고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먼저 발목부터 보겠습니다. 발목을 보려면 사실 발부터 봐야 됩니다. 이 발을 잘 보시면 이 발의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은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내 발과 발목의 정렬이 틀어지고 그것을 이렇게 무릎이 보상하게 되면 무릎이 제 위치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의 아치가 무너진 사람들은 이렇게 마사지 볼 같은 걸로 발의 아치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는 발의 아치를 만들어 준다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발을 약간 이렇게 움켜잡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발을 이런 식으로 움켜잡아서 발의 아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발을 봤다면 이제 진짜 발목을 볼 건데, 자, 다음은 이제 발목의 가동성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주먹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뺀 정도 한 요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발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내 무릎이 이 발끝의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무릎이 쭉 갔을 때 이 뒤꿈치가 뜨지 않는 손에서 무릎이 이렇게 가야서 닿으면 가동성이 좋고 닿지 않더라도 한 1-2cm 정도를 두고 이렇게 가셔야 발목의 가동성이 적절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왼쪽과 오른쪽의 가동성이 비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 가동성이 이렇게 너무 안 좋거나 뒤꿈치가 뜨게 되거나 만약에 양쪽의 가동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이 가동성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무릎에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발목의 가동성을 이제 늘려주는 방법은 일단 종아리의 뒷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 종아리의 뒷근육은 폼롤러나 뭐 마사지볼 자기가 이렇게 마사지를 하든지 해서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목을 좀 억지로 이렇게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억지로 눌러주셔도 좋고 원판 같은 걸로 이렇게 억지로 눌러주셔서 발목을 좀 최대한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를 포인트를 맞춰서 양쪽에 균형이 맞게끔 발목의 가동성을 이렇게 확보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발목을 봤다면 이번엔 고관절을 봐야 됩니다. 자, 고관절은 이렇게 뭐 벤치나 아무 데나 앉아서 다리를 90도로 만든 채로 고관절의 외회전과 내회전을 한번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은 이렇게 외회전이 잘 되고 내회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내회전의 가동 범위를 통상적으로는 뭐 30에서 40도라고 하는데 골반의 구조상 이것을 아예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좌우의 불균형입니다. 좌우의 불균형.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가동성이 떨어지거나 양쪽 모두 20도의 가동성 정도가 안 나온다고 하면 고관절의 내회전 가동성을 꼭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고관절의 내회전을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스트레칭 중 하나는 개구리 스트레칭, 그러니까 개구리 스트레칭인데 개구리 스트레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런 밴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없으면 그냥 맨몸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딱 고관절 부분, 고 이렇게 골반이 접히는 이 고관절 부분에 밴드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때 밴드의 위치는 조금 낮게 해주면 좋고 걸어주고 가서 이렇게 이 다리가 90도가 되게끔 해서 이 밴드가 당겨주는 저항 그대로 내 몸을 조금 낮춰주려고 노력하면 이 골반의 고관절의 내회전 능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기름칠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사실 골반에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엉덩이 근육의 불균형, 엉덩이 근육의 약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엉덩이 근육을 항상 신경을 쓰고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골반에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한쪽 발로 하는 싱글레그 브릿지를 해보면 아마 한쪽 발이 잘 안 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겠죠. 그래서 한쪽 발만 짚고 이런 식으로 브릿지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 그래서 이 운동을 평상시에도 자주 하셔서 양쪽 엉덩이에 불균형을 맞춰주는데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아마 무릎의 통증이 많이 사라지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무릎의 위아래의 구조물들이 적절한 가동성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무릎이 아픈 이유는 이 쪼그려 앉는 패턴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우리는 이 무릎에 접힘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 고관절의 접힘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관절의 접힘을 하지 않은 채 무릎만 구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이렇게 무릎에 실리게 되고 이 심지어는 무게 중심까지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무릎이 이렇게 더 아파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쿼트를 할 때 이 발 앞쪽으로만 민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릎이 아플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스쿼트를 할 때는 무게중심 일부러 이렇게 뒤로 보내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야 중간 정도의 무게중심이 맞으니까요. 아무튼 이 패턴을 배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뒤로 뺀 다음에 앉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무릎과 고관절이 동시에 접힌다라고 생각하면서 무게중심을 살짝 뒤로 주게 되면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앉았을 때 내 배가 이 허벅지 사이에 들어가 있거나 닿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스쿼트를 하지 않는 이 하프스쿼트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움직임이 무릎의 펴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엄청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 엉덩이에 개입이 많은 풀스쿼트를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앞서 소개시켜드린 발목과 고관절의 가동성 훈련을 열심히 하면 풀스쿼트가 자연스레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스쿼트 시 무릎 통증의 원인은 이 무릎의 위아래에 있는 구조물들의 부적절한 가동성과 내 몸을 움직이는 사람의 올바르지 못한 패턴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시 무릎의 통증을 없애려면 이 무릎의 위아래 발목과 고관절의 올바른 가동성을 확보하고 이 스쿼트 시 이 힙힌지를 사용하는 패턴을 익혀야 한다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쿼트 시 무릎의 통증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나온 이 엉덩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 몸의 뒷면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보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